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일 폭염으로 물음이 많이 오네요. 근데 여기 안은 온실이라서 좀 밖에보다는 직사광선을 안 받으니까 좀 그래도 이거 뉴질랜드 앵초 글로리아랑 여기에 제라늄하고 이런 삭스러운 온실 안에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꽃은 한두 개씩 아직 펴주고 있네요. 밖에 있는 아이들은 제가 저기에 처마 밑에 이렇게 놔뒀는데도 엄청 많이 갔어요. 비를 아무래도 들치니까 저기는 많이 가고 풍로초도 물음이 엄청 왔어요. 뭐 살았는 거 몇 개 있는데 살았는 거 저걸로 하면 되니까 뭐 풍로초는 그렇게 걱정이 안 되는데 밖에 아이들이 문제겠죠. 삭스러움하고는 여기 비 안 맞고 아몬드 페페도 얼마 전에 분갈이 해가지고 해놨더니만은 아우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네. 야는 정말 몇 년째 키우는데 의외로 잘 자라고 있네요. 이거 꽃대도 잘라줘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잎꽂이가 키운 거잖아요. 근데 잎꽂이 했는데 다 죽고 요거 하나만 남았네요. 요거 잘 키워가지고 안 그래도 더 봄날림 키우고 싶다 해가지고 하나 줘야 되겠어요. 삭스러우면 제가 이렇게 가지 많이 치고 잘라버리고 이랬는데 이거는 요거는 그래도 다른 건 다 삭스러움 싱싱합니다. 지금 영상 찍는데도 눈에 땀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와 칸탁 종류는 진짜 잘 자라고 있네요. 이거 꽃대 좀 잘라줘야 되겠어요. 이참에 가는 아이들은 뭐 화분 좀 줄이고 안 그래도 화분도 많은데 또 키우는 재미 아니겠어요? 삽목하고 이런 재미로 저는 키우는데 뭐 새로운 거 들이는 것보다 있는 거 잘 키우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물론 새로운 거 뭐 안 키워본 것도 키워보고 싶지만은 이거 있는 아이들 잘 관리해주고 삽목도 하고 뭐 필요하신 분, 이 품목이 제가 적은 건 아니니까 삭소롬은 그래도 의외로 잘 자라고 있네요. 이 안에는 자주 들어올 여기가 없어가지고 너무 더워가지고 이 안은 그래도 좀 시원한데 아우 너무 더워가지고 이거 좀 해놓고 제라늄 손질 좀 해야 되겠어요. 이 갖는 아이들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많아도 뭐 걱정 안 됩니다. 뭐 가면은 또 새로 삽목해서 키우면 되니까 여기를 너무 제가 밖에만 신경 쓰고 여기 쳐다보질 않아요. 그래도 하나씩 이렇게 꽃을 피워준답니다. 여름에 안 죽고 이렇게라도 살아주는 게 어디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거 뭐고 사랑초 제가 안 봐가지고 앙상아 이래 됐습니다. 근데 해마다 더우니까 이거 훅 다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처음부터 여기에 들러놨는데 안 죽이기만 하고 생명만 연장하면은 또 이쁘게 겨울에 잘 피어주고 있으니까 잘 손봐가지고 연명할 수 있도록 사랑초 손질 좀 해야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